자동차 유리 하나만 봐도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중. 저번에 우리가 프리즈를 알아봤지. 프리즈 생소한 용어였는데 자동차 유리 중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 무심하게 봤던 또 한 가지. 그게 뭐냐? 마크. 마크가 뭐냐? 이걸 오늘 좀 알아보려고 그래. 유리창에 있는 마크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모르겠고 딱히 뭐 회사 로고 정도만 좀 이해가 가고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은 이 친절한 윤생씨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 유리마크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그 유리마다 조금씩 달라. 보통 이제 생산일자, 또 생산업체, 또 인증마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씩 알아보자고.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건 자동차 제조사와 유리 제조사 로고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거는 뭐 이제 우리가 대부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로 M 넘버가 있고 도트 넘버. 두 가지 넘버가 이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M 넘버. 이게 M으로 시작하고 뒤에 숫자가 붙는 경우인데 요거 이제 유리 제조사에서 유리를 어떤 유리인지 구분할 때 사용하기 위한 모델 넘버래. 그리고 이제 도트 넘버. 도트 넘버도 DOT 알파벳 뒤에 숫자가 따라 붙게 되는데 요건 이제 미국 교통성에서 각 유리 제조사에다가 부여하는 고유 코드 넘버래. DOT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유리인지가 판단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인증 마크. 뭐 자동차 유리가 여러 국가에 수출되다 보니까 각 국가에서 받은 인증 마크.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뭐 KS 마크도 있고 KC 마크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지. 이제 여기서 KC 마크, Korea Certification. 요거는 이제 제품을 이제 안전을 목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국내 인증 마크. 요게 이제 KC 마크고.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들어왔던 마크 KS, Korea Industrial Standard. 요거 이제 한국산 표준 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또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체 인증기관 심사를 통해서 표시하는 인증. 요게 이제 KS 마크. 그 다음에 이제 또 잘 들여다보면 한쪽 구석에 그 마크 중에는 C, C, C하고 알파벳이 연속해서 세 개가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중국 강제 인증 제도.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기 전자 제품 또는 자동차 등에 부여되는 안전 및 품질 인증 마크. 요게 CCC라는 마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E 마크가 있어. E 마크. E 마크 뒤에 이제 또 숫자가 따라 붙기도 하는데 E 마크는 이제 유럽연합 EU, 그러니까 유럽연합 자동차 분야 승인 제도로 유럽연합 자동차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꼭 받아야 하는 강제 검사 제도. 요게 E 마크라는 거예요. 국가에 따라서는 이게 어느 나라에서 받은 검사냐 표시되는 게 E하고 숫자 1이 포함 같이 붙어 있는 경우는 독일, 그리고 E 뒷부분에 4, 숫자 4가 달라붙게 되면 요건 네덜란드. 대표적으로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E 11 요런 식이 되는 거지. 다음 이제 네 번째, 아 목말라. 네 번째 이제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AS 넘버가 있다고. AS는 뭐냐? 뭐에 대한 약자냐면 American Standard. 말 그대로 미국 표준에 따라 마킹되는 거. AS 넘버도 보면 숫자 표기가 어떻게 되냐면 A에 1, A에 2, A에 3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A에 1이 뭐냐? 요건 이제 비투광유리 70%인 그 접합유리. 유리 중에도 이제 접합유리 기준 적합 표시고 주로 이제 자동차 압유리. 압유리에 붙게 되는 유리에 표기되는 게 A 1. 그러면 A2는 뭐냐? 요거 이제 투광률, 요것도 똑같이 투광률 최소 70% 정도 되는 건데 접합유리가 아닌 강화유리. 그러니까 이제 강화유리다 보니까 요거 이제 압유리를 제외한 측면이나 자동차 전체 압유리를 제외한 유리에 표기되는 게 A의 2.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A의 3. 요거 이제 특정한 위치 사용되는 유리고 투광률이 이제 70%보다는 좀 낮고 접합유리나 강화유리 이제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하는데 주로 이제 쓰이는 데가 자동차의 선루프에 쓰이는 유리가 이제 A3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지금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접합유리, 강화유리 이런 식의 표기가 있는데 그 표기가 유리에도 이제 정확하게 표기가 된다는 거야. 그건 뭐냐면 이제 영문으로 라미네이티드, 그 다음에 템플리드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라미네이티드는 접합유리 그리고 템플리드는 강화유리.
그리고 이제 라미네이티드 앞에 영자로 뭐라고 또 따라 붙는 경우가 있냐면 어쿠스틱 라미네이티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능이 하나 더 첨가가 된 거야. 외부 소음 차단 기능까지 있다. 이런 접합률이다. 이런 뜻이지.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여섯 번째 뭐 차종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어. 이제 여기 이제 동투뷰가 알아서 표기를 하겠지만 점점점 있고 숫자 있고 점점점 있고 뭐 이런 식의 표현. 예를 들어 이제 뭐 점점점하고 9가 있고 점점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거는 숫자는 2009년 그리고 점 개수는 월 12개월 12에서 점의 숫자를 빼면 그 유리가 생산된 그 달. 그러니까 12-9 하면 3. 그러니까 즉 2009년 3월에 요 이 유리가 생산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유리가 이렇게 좀 동일한 건 아니고 유리에 따라서 뭐 알파벳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또 알파벳으로 나타내고 특정한 문구 위에 이렇게 점을 살짝 찍어서 뭐 몇 년도 몇 월에 생산된 유리라는 걸 표기하는 거 그런 유리도 있고 그건 이제 표기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어. 자동차 유리 하나만 봐도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줄 별로 몰랐을 거야.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오늘부터는 요 영상을 이제 참고를 해서 오늘부터 이제 내 차는 물론 뭐 남의 차도 그렇고 지나가면서라도 유리 마크를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쳐다보고 또 이런 기능들을 나만 이해하고 있지 말고 내 뭐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요거 몇 년도산 차고 몇 월에 생산된 거야 요 정도까지만 얘기해줘도 이 사람 대단한데? 이런 식으로 아마 쳐다볼걸? 나만 알고 있지 말고 가르쳐주고 공유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동투비도 이번 편도 내가 확실하게 너무 좋은 정보 가르쳐준 것 같으니까 명심하도록.